저는 이제 지금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고 있습니다. 새로운 신자들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오신 분들을 이제 상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을 짧은 시간 안에 잘 전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의 힘이겠습니까?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협력하는 분들을 붙여주시죠.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. 제가 이게 여자분하고 이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제 말투도 그렇고 제가 또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잘온 것 같습니다. 가끔가다가 좀 시간이 날 때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친한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대요.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휴대폰을 열면서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더니 갑자기 아름다운 천사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더래요. 그러면서 뭐 대화가 딱 짧게 끝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길래 이 권사님이 물어본 거예요. 아니 아름다운 천사가 누구냐?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래. 아니 며느리를 어떻게 아름다운 천사냐? 그렇게 잘해주냐?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는 거예요. 인간에게는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것을 깨닫고 우리 권사님은 그것을 실천했대. 그래서 며느리를 자기가 지금 당장 사랑할 수는 없지만 다 못마땅하죠. 그런데 그 며느리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름다운 천사라는 이런 이름을 닉네임을 이렇게 써서 휴대폰에 저장을 했대요. 그 얘기를 탁 듣고 나니까 전 뭐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. 그렇구나. 내가 꽃에다가 아무 이름이 없는 무명의 꽃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다 이름을 부여하면 그 꽃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까? 그거와 마찬가지로 며느리에게도 물론 뭐 불만 있죠. 요즘 뭐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? 오직 가면 그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? 아파트 이름을 일부러 어렵게 짓는 것은 시어머니가 집에 못 찾아오게 한다. 그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. 아름다운 천사. 이렇게 얘기할 때 며느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름다운 천사처럼 변해가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남편도 그렇게 닉네임을 썼대요. 어떤 이름을 썼을까? 기둥. 우리 집의 기둥. 이렇게 하니 그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뭐 집안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참 좋은 생각이다. 저도 내 아내에 대해서 만약에 닉네임을 주면 어떡할까? 참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보는데 어떤 이름을 쓸까?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에스터? 죽으면 죽으리라. 네,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또 이 휴대폰에 관한 얘기인데 저희 집 앞에 이제 한 가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폐업을 해요. 몇 년 만에 수억 원을 잃었는데 이 매장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아는 지인이 소개했다는 거예요.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지인이 소개해서 자기한테 그 가게를 매장을 떠넘기고 자기는 그걸로 빚자치를 했다는 거예요.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.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. 뭐 자기가 지나온 돈은 잃었을지 모르는데 인간관계 깨졌죠. 자기가 그동안에 시간 다 투자했고 밤마다 잠 못 잔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자기가 그 사람 너무 미워서 전화번호에다가 아예 써놨대. 뭐라고 썼습니까? 내가 물어보니까 에라이 나쁜 놈 이렇게 써놨대. 그럼 전화 오면 에라이 나쁜 놈한테 전화를 받는 거예요. 왜?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가 있어서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닉네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?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? 어떤 분은 아름다운 천사로 이렇게 이름을 불리는데 어떤 사람은 에라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. 옛날에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그 유머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리 내면은 이렇게 전화 걸리는 거 그런 거 했었죠? 음성전화 집! 그러면 집이 딱 나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! 그러면 이제 부인이 딱 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기에 대더니 에라이 나쁜 놈아 딱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? 하더래요. 그래서 네 사장님이세요? 그랬던 얘기도 있었습니다.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죠.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될까요? 불편한 사람 또 아니면 비양심적인 사람 아니면 지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닉네임이 아니라 와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아름다운 천사 그리고 그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뭐 이런 닉네임을 가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의 닉네임은 뭘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뭘까요? 저의 닉네임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? 쓰레기! 왜 쓰레기인 줄 알아요? 쓰레기도 사용하는 하나님. 전 이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.
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. 그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를 쓰레기지만 전부 다 아름다운 천사로 기억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.